안녕, 꼼꼼함이에요. 숲속에는 신기한 것들이 한가득 있어요. 자, 이번 이야기는 덩글덩글 도토리 줍기. 주었었어. 정말 재밌었지? 우와, 재밌었겠다. 우리도 도토리 죽고 싶어요. 나도요. 가요, 가요. 숲으로 가요. 어? 그럴까? 그럼 모두 함께 도토리 주우러 가자. 와! 엄마. 그럼 한 줄로 서서. 신나게 도토리 주우러 출발! 출발! 가자 가보자 푸른 숲으로 동글동글 도토리 어디 숨었나 엄마 말이야. 어렸을 때부터 도토리 찾아내기가 특기였다니까. 우와! 마음만 먹으면 도토리를 이따만큼 주었다고. 자, 가자. 네. 그래, 여기가 좋겠어. 모두들 도토리를 찾아보자! 와! 아, 잠깐만! 너무 멀리는 가면 안 돼? 엄마가 보이는 데서만 도토리 찾는 거야? 네! 저리 가자! 으쨔! 어? 도토리 도토리 찾았다! 어? 진짜? 좋겠다! 좋아! 우리도 찾자! 어쩌지? 저쪽에 도토리가 있을 것 같다! 저긴 내가 찾아볼 거야! 내가 못 찾아! 뭐야? 뭐가? 유해발랄라야! 어? 도토리 찾았다! 어딨나 도토리? 어? 아? 이 안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도토리다! 아! 영웅이다 정말!
뭐 하는 거니, 영웅아? 아, 그게 죄송해요. 여기다. 없잖아. 도토리 어딨지? 야! 붕붕이 또 떠지? 어쩐지 저 근처에 도토리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정말요? 여기? 엄마? 찾았다! 엄마! 찾았어요! 우와! 잘 됐구나, 그림아. 도토리 왔구나. 도토리 줍기 재밌어. 재밌어. 곰을 찾게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요, 도토리가 너무 추워졌어요. 저기요, 도토리는 전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하나하나 달라요. 정말? 보세요, 키다리 도토리, 낙달보 도토리, 뚱뚱이 도토리, 홀쭉이 도토리. 어, 이것 좀 봐! 이거 경찰 아저씨랑 똑같지 않아요? 우리 마을의 평화는 제게 맡겨주세요! 집배원 아저씨도 있어요! 따릉! 안녕하세요, 변지와트입니다. 미미 선생님도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얘들아, 너희들 이 도토리가 뭔지 알아? 네? 도토리는 나무 열매란다. 이 안에 씨앗이 있어서 흙 속에 묻어두면 언젠가는 다른 나무들처럼 커다란 나무가 되는 거야. 네?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작은 도토리가 저렇게 큰 나무가 된다고요? 오! 굉장하다. 엄마, 이 도토리 땅에 묻어주세요. 네? 나 도토리가 큰 나무가 되는 거 보고 싶어요. 네, 꼭 보고 싶어요. 좋아, 도토리를 땅 속에 묻어보자. 와! 시간이야? 엄마, 이거 보세요! 어? 뭔데? 어, 도토리 책 보고 있었구나. 귀여워라. 다음 장 넘겨보세요. 빨리 다음 장이요, 엄마. 아, 그래. 안 돼.
우리가 묻은 도토리는 언제 이렇게 큰 나무가 되는 거죠? 글쎄, 너희들이 어른이 됐을 때쯤? 어른이 됐을 때라고요? 지금은 작은 병아리지만 금세 어엿한 어른으로 자라날 거예요. 그럼 또 만나요, 꼬꼬맘. 안녕, 꼬꼬맘이에요. 병아리들이 엄마한테 줄 선물을 준비했다는데 뭘까나. 자, 이번 이야기는 엄마의 곶갈 모자. 도화지를 둥글게 말아봐요. 그리고 떨어지지 않게 풀로 꼼꼼히 붙여주세요. 네! 곶갈 모자가 잘 만들어졌나요? 됐다! 그럼 머리에 써봐요. 네! 모두들 너무 잘 어울리네요. 곶갈 모자는 선생님이 보관하도록 할게요. 네! 재롱 잡힐 때까지 소중하게 넣어둘 거랍니다. 네! 엄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 곶갈 모자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엄마도 분명 갖고 싶어 하실 거야. 받자! 그래! 우리 엄마께도 곶갈 모자 만들어드리자! 엄청 기뻐하실 거야! 엄마 것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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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엄마들이 곶갈 모자 만들어도 돼요? 물론이지! 와! 아주 크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안녕 얘들아, 그게 뭐냐? 우리가 만든 곶갈 모자예요. 멋진데? 나도 하나 갖고 싶구나. 안 돼요, 우리 엄마 거예요. 그러냐? 이거 섭섭한걸. 다음에 꼭 만들어 드릴게요, 하마 선생님. 그럼 기대해보마. 네, 빨리 가자. 하마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그래, 안녕. 안녕하세요. 아니 어디 그렇게 급하게 가니? 네, 빨리 엄마 보고 싶어서요. 꼬꼬맘 씨는 방금 전에 루돌프 슈퍼 쪽으로 가셨는데. 정말요? 루돌프 슈퍼로 가자. 멋진 곶갈 모자구나. 우리가 만들었어요. 우리 엄마 곶갈 모자예요. 선물로 드릴 거예요. 엄마 드릴 선물이라고? 놀라게 해드릴 거니까 엄마한테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알았다, 알았어. 경찰 아저씨,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래, 안녕. 빨리 엄마한테 보여드리고 싶어. 깜짝 놀라실걸?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아저씨, 우리 엄마는요? 꼬꼬맘 씨는 방금 가셨는데. 네? 왜 그러는데? 여기 계신 줄 알았는데. 길이 엇갈렸구나. 어? 그건 뭐니? 우리들이 만든 거예요. 우리 엄마 곶갈 모자예요. 이야, 잘 만들었는데? 엄마한테 선물할 거예요.
깜짝 선물이니까 엄마한테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그래, 알았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래, 안녕.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이고, 안녕하세요. 근데 병아리들은요? 우리 병아리들은 왜 찾으세요? 그게 방금 전에 병아리들이 꼬꾸맘씨를 찾으러 루돌프 숲으로 갔습니다만은. 아니, 절 찾으러요?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곡갈론. 예? 아니에요,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튼 루돌프 슈퍼 쪽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을 듯. 아, 네, 그러죠. 조심히 가세요. 엄마 어디로 가신 거지? 이리 가보자. 자, 루돌프 씨. 꼬꼬맘 씨. 우리 병아리들 여기 안 왔나요? 네, 좀 전에 꼬꼬맘 씨를 찾으러 왔었어요. 못 만나셨나요? 병아리들이 왜 날 찾는 거지? 아, 왜긴요. 곡갈... 뭐? 예?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해야지, 일. 뭔가 수상해. 병아리들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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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우리 병아리들 못 보셨나요? 지금 찾고 있는데. 병아리들이라면. 미아가 됐나요? 아니, 미아까진 아니고. 좋아, 내가 발명한. 그치만 박사님. 아싸. 내가 발명한 최신 미아 탐지기로 조사해드리지요. 제가 봤는데요, 방금 저쪽으로 막 뛰어가던데요. 어머, 그래요? 고마워요. 뭐요? 뭐야? 상태가 왜 이래? 박사님, 꼬꼬맘 씨는 벌써 가셨는데요. 뭐야? 아이고. 집배원 아저씨, 우리 병아리들 못 보셨나요? 뭐, 못 봤는데요. 그래요. 죄송해요. 왜 그래? 곡갈 모자가 내 물에 빠져버렸어. 꼬꼬맘씨? 무슨 일이세요? 그렇게 허둥지둥. 우리 병아리들 못 보셨나요? 글쎄요, 봤니? 아니요. 꼭 찾아내고 말겠어. 빨리 말려야 할 텐데. 엄마 곡갈 모자가 완전히 젖어버렸어. 그러게. 엄마가 안 좋아하시면 어떡하지? 글쎄. 까! 까마귀님 쫓지 말아요! 방금 그 목소리 어디 어디 어디냐고? 안 돼! 까! 너덜너덜해졌어. 엄마 드리려고 열심히 만든 건데. 어떡하지? 얘들아! 엄마! 어디 갔었니?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우리가 만든 고깔모자 보여드리려고 엄마를 한참 찾아다녔는데. 고깔모자? 엄마한테 선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만들었어요.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찾아다녔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어머나, 그랬구나. 고마워. 어때, 예뻐? 예뻐요, 예뻐요. 자, 그만 집에 가자. 네. 어라? 물에 젖는 바람에 물감이 번졌나 봐. 그러게. 어? 뭐가 흘러내리네. 아. 너덜너덜 후줄근한 고깔모자였지만 그래도 마음이 예쁘잖아요. 그럼 또 만나요, 꼬꼬마. 안녕, 꼬꼬맘이에요. 어린이집에서 재롱잔치가 있다는데 정말 기대되네요. 자, 이번 이야기는 두근두근 재롱잔치. 다음 주엔 우리 어린이집에서 재롱잔치를 열 거랍니다. 재롱잔치! 미미 선생님! 재롱잔치에서 뭘 하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장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거나 연극을 하거나. 와, 재밌겠다! 자, 그럼 뭘 할지 정해볼까요? 네! 붕붕이랑 노래는 노래를 불러줘요. 노래요? 탐정인 맛을 해볼까? 네! 맛을 좋아요! 그림이랑 인형인 인형극 어때? 와! 신난다! 재밌겠다! 그리고... 저기... 미미 선생님! 그래! 왜 그러니? 우리 둘이 개그해도 돼요? 개그? 그렇구나! 연극이랑 비슷한 거니까 괜찮다! 둘이 개그하면 진짜 재밌겠다. 요즘에도 집에서요. 재밌는 게 뭐 없을까? 날쥐잼, 포도잼, 땅콩잼. 아이고, 분위기 진짜 썰렁하네. 썰렁할게, 썰렁다. 어머, 재밌겠다. 그럼 흥미랑 재미는 개그를. 네! 네. 노래랑 붕붕이는 노래할 거니까 발성 연습부터 해보자꾸나. 하나, 둘, 셋, 넷. 랄라라라라. 그래, 아주 잘했다. 준비됐지? 간다. 안녕하세요, 흥미. 재미예요. 둘이 합쳐. 어머? 왜 그러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나? 왜 저러지? 왠지 막 두근두근 거렸어. 두근두근 거렸어. 저쪽으로! 아, 여긴 좀 조용하네. 자, 연습하자. 안녕! 성냥아. 개그 연습하는 거야? 봐도 되니? 그럼 조금만. 그러니까.
집에서 할 땐 괜찮았는데. 집이 아니라 긴장돼서 그러나 봐. 어떡하지? 재롱잔치는 집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 오늘 연습 많이 했다. 담정아, 마술 연습은 잘 돼가니? 그럼, 완벽하지. 우리도 인형극 연습 더 해야겠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원, 투, 쓰리, 포. 어? 동거 동전아! 어? 애들은 장소 같은 거 상관없나 봐. 집이 아닌데서도 연습 잘하네.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니? 얘들아, 내 마술 한번 볼래? 잠깐만! 부탁이 있어. 어? 우리 재롱잔치 때 개그하기로 했는데 집 말고 다른 데서 하면 떨려서 못하겠어. 떨린다고? 떨리면 개그를 못하잖아. 아, 큰일인데. 맞아, 집 밖에서 많이 연습하면 그럼 익숙해질 거야. 세리오셀 아저씨. 심부름 왔니? 아저씨, 이것 좀 봐주실래요? 뭔데? 안녕하세요. 어? 그러니까 죄송해요. 방금 뭐 한 거지? 경찰 아저씨는 항상 웃으시니까 괜찮을 거야. 간다, 경찰 아저씨! 야, 너희들이구나! 아저씨, 보여드릴 게 있어요. 좋아, 뭔데 그러니? 흥미야, 재미야, 어서! 그게... 응? 집 밖에서 개그 연습을 하면 가슴이 두근대고 떨려서 입이 안 떨어진다고? 네. 돈돈 형제는 좋겠다. 그게 무슨 소리야? 돈돈 형제들은 어디서든지 공연 잘하잖아요. 그렇지. 콘서트에서도 하나도 안 떨어요. 그럴까? 엄마 생각엔 떨리는 건 누구나 다 똑같을 것 같은데? 네? 저기 얘들아. 안녕하세요. 너희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어서. 네. 있지. 공연할 때 막 떨리지 않아? 우리도 두근두근하지. 뭐? 아빠도 엄마도 두근두근 떨리신데. 다들 똑같아. 그러니까 연습하는 거야. 그래서 두근두근 떨리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연습하는 거야. 두근두근 떨리지 않을 정도로? 그래, 연습! 많이 연습하면 자신감이 생길 거야. 하이, 그렇구나! 엄마 말이 맞았어요! 얘들아! 고마워! 다녀왔습니다! 어땠어? 잘 배우고 왔어. 그래서? 많이 연습할 거야! 사과가 날 보고 웃어? 그럼 그 사과는 풋사과. 정말 재미있구나. 전보다 더 잘.
것 같은데? 재밌어! 진짜로? 내일도 지금처럼만 하면 성공이야! 네! 문제 없어요! 어머, 웬일? 내가 다 두근두근 거리네? 흥미진이 정말 괜찮을까? 많이 했잖아. 어? 파이팅! 다음 순서는 흥미와 재미의 개그입니다. 파이팅! 재밌구만. 자기들끼리 부딪혀서 넘어지다니. 왜 절묘한 타이밍이네요. 어? 왜 웃는 거지? 뭔지 모르겠지만 웃긴가 봐. 좋아. 어, 좋아. 참기름 장수가 잡혀가네요. 참기름이 고소했나 봐요. 아이들 모두 훌륭했어요. 특히 흥미랑 재미 개그가 아주 좋았어요. 어, 그래요? 진짜 재밌었어요. 엄마! 어땠어요? 우리가 하는 거 잘 보셨죠? 그게... 이번엔 엄마가 두근두근 떨려서. 네? 왜요? 그치만 너희 둘 다 정말 잘했어. 너희들 정말 잘했어. 정말 너무 잘했어. 하지만 모두들 열심히 연습해서 훌륭하게 해냈어. 엄마 너무 기뻐. 가슴이 막 떨려서 혼났지만 잘해내서 정말 다행이에요. 병아리도 한다면 한다고요. 그럼 또 만나요, 꼬꼬마.